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저기 하스는 뭐지?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숨이 쉬어지잖아. 탑에만 갇혀있던 애들이 풀려났어. 미나가 문을 열어주어서 풀, 꽃, 어쩜 이렇게 멋질까? 죄송해요 어머님, 바깥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게 바람. 저의 죄를 보십시오. 안녕. 등이 아니라 발에 힘을 주어야 해. 정신 나간 곳에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여긴 정말 미쳤어. 광기를 치료하려면 다른 의사가 필요하겠군. 안전팀은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조직에 잠입하고 싶어. 정말 미쳤군. 이거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야. 난 잠입 방법도 몰라. 로빈네 오빠가 죽는단 말이야. 넌 가끔 어리광쟁이처럼 굴어. 성장한 건가? 잘 들어. 내 지인을 소개해 주지. 일단 소개는 해줄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야. 아 그래, 이렇게 지도에 좀 표시를 해두라고. 어쨌든 저기 물음표로 갑시다. 전에 그 백발에 아무 일도 안 하던 그 양반 있는 곳인가? 그 아무것도 안 하던 캐릭터. 아는 사람도 여기 있을 거야. 내 냄새에 지독해. 아무튼 우린 이런데 멍하니 서 있을 시간 없어. 내 위에 앉을 셈인가? 왜 내가 있는 곳을 알렸지? 위험 인물이 아닌데, 에쉬. 내 눈은 옹이 구멍이 아니야. 뭐하러 조직 진입로를 찾고 있는 거지? 얘네 오빠가 잡혀있어 살해당할 거야.
그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잖아. 당신은 조직 편이야? 왜 이신과 여기 숨어있지? 왜 이런 귀찮은 녀석들을 데려온 거야? 말려줬으면 해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분의 규율을 어기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지.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납득하려 해. 인간의 탐욕은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의 손에 제어되어야 마땅해. 난 바라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해. 재미삼아 나를 위한 선물이라도 해볼까? 능력을 쓰면 뱀 100마리에게 내장을 뜯어먹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오기 때문이지. 여기서 날 쓰러뜨려봐라. 아니, 말려달라니까. 완벽한 생명은 없어. 네 신념이 옳다고 단언할 수 있나? 난 단순한 사고방식을 갖는 게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믿고 있어. 너희는 힘과 잠입술을 익혀야 해. 내게 그걸 보여봐라. 너희를 죽이더라도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다. 웅크리고 숨어있는 동안 렌치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를 바꿀 수 있어. 적이 너희를 놓치면 단번에 공격하는 거잖아. 나는 조작 중이 아닌 캐릭터도 공격할 수 있어. 설명 중. 아, 잠깐만. 뭐더라고. 아니, 뭐 어쩌라는 거지? 잠깐만. 아니, 뭐 어쩌라는 건데? 냄새 난다고 미남만 엄청 맡고 있네. 미나는 물에 들어가고 얘는 수풀에 들어가고 이런 건가? 때릴 때는 어떻게 때리는 거지? 아, 파란 꽃, 빨간 꽃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둘이 한꺼번에 때리라고 했는데. 아, 어떻게 때리라는 건데, 대체? 어디 있는지는 알겠는데요. 어떻게 때리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개빡치네. 그지 같은 거.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자. 아, 스킵해서 못 들었다. 빨간 꽃에 미나 숨기고, 얘는 파란 꽃에 숨기면 되는데, 이 다음에 쟤를 어떻게 때리냐, 그거를 모르겠네요. 렌치 모양은 버튼 알려주는 거예요. 렌치 버튼 써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쟤를 둘러싸야 되나? 아니, 어떻게 때리라는 거야, 대체? 아씨, 짜증나. 아니, 제대로 알려줘야지. 이것도 영상 보고 할까? 그냥 쏘면 되나? 이렇게? 아, 들킴. 아, 개 짜증난다, 진짜. 에, 뭐 이런 게다 있어. 이번엔 왜또안 맞냐? 튀자. 벨티켄. 그냥 계속 같은 데 숨어 있어도 상관없나?
아, 들킴. 엑. 아니, 소리를 내야 때릴 거 아니오? 이씨. 구독. 저 막혔을 때 이제 얘로 때리라는 거 아니야? 아, 왜안 돼? 아, 왜안 되냐고요? 아니, 등이 비어서 등을 때렸잖아. 아이, 게임 진짜. 아, 나 정말. 미나로 쏘고 임마 누구야? 노랑 머리로 때렸는데. 아, 진짜 크지가 않네. 어쨌든 계속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 같네요. 그냥 계속 한 곳에 숨어도 되는 거 같아. 카드 결제가 거절이 된다고요? 아이, 너무 먼데? 어우, 숨었다. 그러면은 얘가 빨간데 숨는 거는 상관없나? 아, 아이씨, 된다. 네, 그치만 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게 관심도 없는 걸. 지금이다. 아이씨, 안, 아, 으악. 닥쳐. 애쉬의 등이 비건 말건. 여긴가? 아, 짜증나. 에, 등이 비어서 때렸잖아. 혼수하지 마.
어서 비밀 알려줘 아저씨. 우리 안에 신성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지. 우리 수호자들, 에이전트이자 전쟁의 지도자인 우리는 거의 항상 육체의 고통에 시달려. 총 들고 숨바꼭질 하시는구나. 피의 혼합 탓에 발생한 통증이니까. 나는 이 고통에서 죽음을 느꼈어. 가족 중에 추월을 이룬 자가 있을 경우 유전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그때 반항한 탓에 은둔 생활을 하게 됐다. 여기 있는 녀석들은 다 나고자들이야. 난 병이 있거든. 신이란 불친절한 존재야. 잠입할 길이 하나 있다. 서쪽 입구 바깥에 카메라가 있어. 다가온 사람과 일치하는 정보가 데이터에 없으면 문은 잠긴다. 결함이 있었어. 인간으로 식별할 수가 없을 경우 기동하지 않아. 이상한 형태로 꾸미고 가면 된다. 파카. 그건 내가 산 거야. 그 코트 사이즈가 네 몸보다 크다면 희망이 있다. 칭찬으로 받아들일게. 날씨에 맞는 옷으로 챙겨 입어야 해. 이거 맵에 표시해 주겠지.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설산 정상? 어디 말하는 거야? 아야. 아까 영감님이랑 그 해적 아저씨들 있던 거기 얘기하는 건가? 아, 잘못 들어왔네. 그래서 밑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 카 아니구나. 여긴가? 그래서 설산이 어딘데? 저기 맵에 물음표 떠있네요. 저긴가 보다.
저기 열쇠는 어디 있는 걸까? 지금은 일단 무시하고. 배를 버려라. 카메라가 보이네. 깜짝. 엄청 무서워. 코트 공포증 그런 거야? 내 뒤에 딱 붙어서고. 난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서 기도하나? 전엔 뛰어다니고 총을 맞아도 문제 없었는데 말이야. 불곰이다, 불곰. 바보 같아.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뭐든 말해요, 베이비.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기계밖에 없어. 그래도 못 나가게 됐네. 우리 운이 좋구나. 자, 목격자가 없으면 잠입니다. 모든 눈을 파괴해라. 스모그. 서쪽 연구실.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위에 가는 게 먼저인 것 같아. 아이언하트 러닝업 스핀업 쇼크밸류 롱브레스. 이 보라 색깔은 뭘까? 아이고, 이런. 남의 공장 함부로 들어와서 다 부수고 다녀도 상관없니? 매클이다. 저거 리치 아니야? 너 리치 맞지? 리치다, 리치. 아이고, 많은 줄 알았네. 빵.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젠장. 저거 왜 안 매달려져? 저장할 수 있다 그래도. 엘로도 처형받으러 여기 와 있어. 바스티온에서 온 높은 분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어. 엘로는 폴로 일로 많이 힘들어했어. 더 도움이 필요했어. 사건이 일어난 후 케미코 컨트라는 힘을 합쳐 엘로를 빼냈지. 나는 티건이라고 해. 파트너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이였어. 강탈샷이 필요하겠구나. 행운을 빌게. 케미코 컨트라가 들켜선 안 되지. 저 말하려고 나 기다렸어? 엘로, 옛날이구나. 쇼크우드는 전기를 생산하지만 아이보리 한 방울만도 못하잖아. 전력과 아이보리를 동시에 활용할 순 없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에너지원을 손에 넣으면 조직은 금세 알아챌 거다. 의미가 없어. 효율적인 로켓 연료를 만들려고 했잖아. 활성제야. 바로 모든 아이보리를 추출해 먼지로 만들지. 괴담에 가깝지. 이건 분명 아이보리 혈액을 가진 인간에겐 위협이 될 거야. 똑같은 걸 몇 개 만들어봤어. 두 액체를 혼합해야 효과가 발생해. 우리끼리 조직을 처리하는 수밖에. 케미코 컨트라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야. 냉정해져. 다 물거품으로 만들 셈이야? 하지만 난 뭔가 해야 해. 넌 아버지의 일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 닥쳐. 아버지는 자기가 한 일도 마주보지 못하는 겁쟁이였어. 또 네가 그걸 만지작거리면 보고할 거야. 문제 있나? 안녕하십니까, 그레이. 새 작업대를 누가 먼저 쓸지 정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니까. 놀라운 성과물이 벌써부터 기대되는군. 화학은 마법이야. 사랑의 묘역이 완성되면 귀띔해 달라고. 넌 12살짜리 같군. 하나도 재미없어. 노잼. 좀 더 어린애처럼 굴구실이 되겠군. 저 남자 이름은 엘로라고 한다. 그는 천재적인 화학자야. 에이전트님들 오셨습니까? 네가 입에 담는 말은 싸구려 캔버스에 낙서해서 싸구려 상점에서 헐값에 살아야 해. 네 조롱은 언제 들어도 참 즐거워. 저 옆에 선글라스 쓴 아저씨는 왜 아직도 살아있지? 새로 만들었나? 전원 몫의 아이보리 자원을 가지러 왔습니다. 아이보리 배급을 승인해 줘라.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상심이 크겠지. 이거 과거 일인가 보다. 내 마음과 기도는 네 가족과 함께 할 거야. 너와 네 동생이 이 곤경을 극복할 수 있기를 빌지. 내게 화학을 가르쳐 주지 않겠나? 거짓말,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흔해 빠진 말로 배려하는 척 하지 마.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고 사는지 다 알면서 당신은 남 위에 서는 것밖에 할줄 몰라. 그래, 엘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잘 이야기해 보지. 윗사람 행세하지 마. 이 일은 엘로, 내게 뭘 주사한 거지? 말해. 어서. 내 몸에 대체 뭘 주입했나? 네가 원한다면 감옥에 쳐넣어줄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늦었어. 뭐지? 엘로? 몸이 뜨거워. 오. 엘로가 해냈다. 엘로가 저짓거리를 하고 어떻게 마을에서 살아 있었던 거야, 대체? 이해가 잘안 되네. 이거 왜 매달려 있는 게안 되지? 아, 된다. 아까 안 됐는데. 희한하다. 아, 야. 이런 한눈에 안 보이는 퍼즐이 싫어. 뭘 해야 될지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저기 맨 밑에 거는 저건가 보다. 모아서 쏘는 거. 저거 어떻게 하지? 실패한 거 아니야, 저거? 다시 해보자. 아닌데, 이거 한번 해야 되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안 돼. 아씨. 된 거 같은데? 아, 된 거 맞지? 맨 밑에 거는 안 때리는 건가 보다. 이건 위로 올라가는 건가? 메탈리움. 꼴랑 메탈리움 먹으려고? 오우 깜짝이야. 테크니움. 뭐 모시기 얻어야 된다고 아까 그 역시가 말했는데. 여기 안에서 얻는 건가? 뭐 쇼크 뭐였던가? 데미지 입고 그런 건 없네. 이런 급했다. 마음이 급했다. 성질 머리가 급해가지고. 아 이런 반동. 반동이다. 저거 튕겨낼 수 있는 거구나. 리치다 리치. 아 이거 연기구나. 숨 못 쉬게 하는 거. 리치가 길막하는데요. 방패 들고 있는 애들은 총으로 안 되더라고요. 뭐야? 님 누구? 밖에 추울 텐데.
저거 체력 이렇게 많아. 으아으. 젠장. 강탈샷. 뭐더라고. 저 이것대로 했는데요. 왜 안 되죠? 뭐 시키는 대로 했잖아. 아니 야, 모아서 소라는 거 아니야? 전기 모으고 써야 되나? 노네임 언님 반갑습니다. 에 뭐야 이거 왜 안 돼? 왜 안 된대? 아 이거 총을 들어야 되는구나. 총 자체가 다른 총이네. 노래하는 땅을 구울 수 있을지도 몰라. 어, 리치 어디 갔냐?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 딜 센데 관통도 되고. 아 근데 관통은 원래 됐어. 아, 요것도 관통은 됨. 오히려 이게 관통이 안되네. 몹은 통과하던데. 이제 방패든 애들도 정리 가능. 아, 저런 몹들도 구르기로 넘어갈 수 있겠다. 킹르기. 응? 야, 못 넘어가는데? 구르기로 빠른 이동할 수 있겠다.
아까 막혀있던 곳이 아래쪽인가? 뭐야? 아, 뭐가 있길래 같이 보자. 조상님의 배잖아. 우리 마을에 있던 거랑 비슷해. 무슨 짓을 한 거야? 녀석들의 순환에 있어서 경의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 막아야 해. 우린 모든 인간이 이 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어. 노아의 방주 같은 건가? 저게? 네 동료들은 아이보리를 캐내고 모두 부수는 것밖에 몰라. 신념 따위 찾아볼 수조차 없잖아. 지는. 모두에게 알려야 해. 전쟁이다. 그래서 우상 파괴는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안 돼! 잠깐만. 이것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네, 방수라고 부르네. 데이터 조각을 복원했어. 담배 냄새 때문에 집중할 수 없어. 여긴 금연 구역입니다. 아시겠어요? 위로 안 써진대? 이거 대각선으로밖에 못 쏘잖아. 직선으로 쏘라고! 어떡하지? 아, 위로도 쏘아지는구나. 근데 안 닿는데? 점프를 하면은 대각선으로밖에 못 쏘고. 벽에 부딪혀서 안 되잖아요. 벌레 콩님 반갑습니다. 이거 그냥 반동으로 오르는 거구나.
아니 어쩌라는 거지? 아니 왜 이번엔 또 위로 쏴져? 아까 안 쏴지더니. 모르겠다 이제 나도. 아이보리 농 채굴 때문에 지진이 잦아진 모양이야. 동풍구에 소리가 나서 집중이 안 돼. 아이보리 없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법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또 들어왔다. 건물을 또 지어야 한다. 척추가 있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세계 행성이 부서졌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아이보리는 초미세 마이크로 레벨의 접착력을 가지고 있다. 지구는 망하고 여기는 새로 이주민들이 만든 행성이 아닐까? 군마야. 오우. 아무튼 포스트 아포칼립스 냄새는 난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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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오, 모임, 모임. 아이, 젠장. 당황해서 맞았다. 아니. 당심에서 받았다. 신성한 에이전트가 죽었다는 사실에 동요하고 있다. 화이트의 등에서 나무가 자라났다고 한다. 녀석들의 방주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둘의 조상은 똑같을 것 같은데. 느낌상 선택받은 자 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한계가 있다. 응? 뭐야? 비밀통으로 찾았다. 아! 아니 아니 안 잠만 너무 많이 했다. 아 저장 안 한지 한참 됐네. 세이브 포인트가 없어서 피자나 떡볶이입니다. 맛있다.
으악! 아, 왜 안 되냐고, 여기서는. 아니, 무슨 차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도롱도롱 여기였지? 숨겨진 길 저쪽에 저장... 어 그래 여기서 저장하고 저희가 숨겨진 길이 아니라 그냥 가는 길인가 보다. 열쇠가 필요한 걸 보니까 새로 얻은 무기가 세긴 세네.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갑시다. 하긴 이 게임 이렇게 숨겨진 요소는 별로 없더라. 좋은 거긴 한데 숨겨진 요소 많으면은 괜히 귀찮기만 해서 없는 게 낫기는 해요. 열쇠 어디있지? 아래층에 있나보다. 숨겨진 길에 뭐 쓰잘데기 없는 거 들어있을 때는 괜찮은데 막 중요한 거 숨겨놓는 게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짜증납니다. 어떻게 열지? 저 노란 블럭을 여기까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아, 저것도 밖으로 빼낼 수 있겠구나. 이 게임은 저한테 많은 걸 바라네요. 여기서 어떻게 하지?
안 닿는데 여기. 여기가 맞나 보다. 가운데서 점프해서 두 번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귀찮게 하네. 큐. 종말이 시작되면 여기서 하얀 티켓을 스킨해 주십시오. 거 종말 대비 겁나 잘해놨네. 어린애들 겁주고 부려먹는 것들이 순 개나쁜 놈들 아니오. 저기 온탕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아이고. 아니, 야, 맞은 걸로 쏘세요. 깐깐하네. 여기 맨 처음에 왔던 곳인데, 밑에서 아직 못 먹은 거 있을 것 같네요. 얘네들을 죽일 게 아니라 넘어갔어야 했는데. 아, 안 되나? 안 되네. 으악! 그냥 맞고 넘어가지 뭐. 상자랑 제가 차리 위치 바꾸는 거니까 되긴 되겠대. 되긴. 아닌가? 안 되나? 아, 되겠네요. 되겠다. 사도 등 동반 없이 통과 금지. 말 안 들어. 문 열어. 또야, 이딴 문 지긋지긋해. 나도 그래. 왜? 리치. 아, 잠만. 이거 위에다가 던지고 자리 바꾸는 건가? 아씨.
아예 총 바꾸는 게 귀찮어. 이게 서순이 아닌가? 아, 뭐야. 아, 잠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때리고, 아, 잠깐. 그래. 리치 개쎄네. 아, 저거 튕겨내는 건데. 아, 뭐야. 아, 아씨. 네, 이제 좀 알겠다. 안 되는데? 공격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고. 와우. 아니, 사거리. 총이 사거리가 왜 이렇게 짧아? 폭탄도 던지네. 굳이 내가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나? 이래도 떨어뜨릴 수 있나? 아닌가 봐. 됐다. 기절을 안 하는데 어떡하지? 아, 그래, 이게 굳이 자리를 안 바꿔도 떨어뜨릴 수는 있네. 아, 헷갈렸다. 야! 야, 핵 쓰지 마라. 끝나야. 아으, 젠장. 살려줘. 아, 저거 속도 일정하지가 않고 빨라지네.
아유,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속도가 일정하면은 훨씬 쉬운데 빨라지죠. 아이, 리치스. 이게 안 되네. 이제 패턴 바뀌지. 아직이네.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잠깐만. 아, 헷갈렸다. 이제 알겠다. 아, 충전 중에도 렌치 때려지나? 아, 되는구나.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점. 으엑! 총이 왜 이렇게 사거리가 짧아? 아! 아이, 총 사거리 왜 이렇게 짧아? 아니, 엄청 짧네, 진짜. 제법인데. 야, 너 구경만 해놓고. 리치가 퇴근하고 싶어서 봐줬네. 모두 붕괴하거나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다. 이거지. 나도 여기 들어갈래. 강해질 수 있다. 역겨운 기계들이 가득해. 아이보리에 닿으니까 피 깎이는데? 아, 잠깐만.
밑에 뭐 있었어? 냄새가 나는데? 아이보리 냄새가 나. 아이보리 냄새가 난다. 생존 퇴적물 수용실. 로열. 로열이 오열 중. 남의 인생을 망치려고 사는 거야? 여기서 쏴버리겠어. 마음대로 해. 보라색 모래로 가득 찬 방에 있어? 난 버려졌어, 쓰레기처럼. 이 방은 내 힘을 빨아들이고 있어. 너희 식물에게 손도 대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야. 이 괴물 같은 기계를 부술 수 없어. 성스러운 사도가 모래 속에서 발버둥 치는 꼴이라니. 이 녀석은 바보야. 말넘심. 나는 온갖 권리를 갖고 있어. 실버 워치맨이 나보다 중요해? 이번엔 내가 이행성을 파멸시킬 거라고 탓하는 거야? 이 모래가 뭔지만 알아내면 대항할 수 있어. 많은 걸 배웠어, 로빈. 남들에게 전해야 해. 우린 해낼 수 있어. 패배자 녀석. 첫 번째 문이 기다리고 있어. 씨앗을 갖고 와서? 재수 없으면 자라난 나무가 길을 막아버려. 왜 왔니? 뭐지? 흑화했나? 신성한 블록에 손대지 말걸. 로열도 이제 반역하는 건가? 아니, 그냥 상자 하나 있는 거였어? 문다 부수고 가고 있네. 아이보리 냄새가 난다. 긴급 소집한 이유는 돌발 사태 때문이다. B-17 로켓을 즉시 발사할 필요가 생겼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작은 달의 아이보리는 훌륭한 자원이 될 것이다.
크로미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다. 아이들아, 안심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희생정신에 눈뜰 때다. 너희는 무엇을 포기했지? 너희의 꿈이 누군가에 의해 저지당한다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너희의 꿈은 모두 같다. 로켓은 마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 것이다. 로열은 그분을 진노시켰고 그분께서는 벌을 내리기 위해 오실 것이다. 성스러운 자는 멸망을 가져다 둘 뿐이다. 나라면 너희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나는 매일 두 눈으로 너희의 고통을 지켜봐왔다. 나를 따라라. 나는 온 세상에 선량하고 성실한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모두를 생각해. 감정적이고 슬픔으로 시야. 에이전트여, 장군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살아있지 않을까요? 저 정도로는 안 죽을 것 같은데. 블랙이 처형되는 건가요? 여기 조직도 개판이구만.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아, 이거구나.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